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꼼짝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하늘의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다는 이 파격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인류에게 단번에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된 이후부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율법을 넉넉하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삶을 친히 살아주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었기에 율법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가 내 모든 삶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완성된 의를 날마다 만끽하며 원없이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